저는 어제 지치지 말고 가결이 돼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요. 보고 있거든요. 긴 호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? 두벅 그래서 오늘 광장으로 그 시작, 걸어나와 헌법재판소가 나라도 아운 세 나라 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결정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달라는 요청으로 저희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 참석했습니다. 갑시다.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더라도 현장의 시민들이 그거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 뿐이지 이미 촛불 민심으로 국민들의 네. 주권자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거기에 거해가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. 시간을...